자, 그리고 앞선 장면에서 클리어링을 했던 한승욱 선수 지난 경기에서는 교체 출전을 했는데 오늘 네. 경기는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이 청주FC의 중원 밸런스를 잡아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뺏어냈고요. 자, 태클로 공 가져왔습니다. 자, 파주 왼쪽으로 공격 펼쳐나갑니다. 자, 지금 왼쪽 측면에서 가는데요. 네. 덤프 크로스! 자, 안쪽 날카 자, 마무리 했어요! 다시 한번 슈팅! 골! 파주가 선취골을 전반 2분 만에 가져갔습니다. 자, 지금 이지용 선수의 선제골인데 아 순간적으로 이 청주FC의 오른쪽 측면이 완전히 붕괴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아 이 공을 청주FC 골키퍼 서동현이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흘러나온 볼을 이지홍이 깔끔하게 득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첫 골 장면인데요. 자, 네. 슈팅을 잘 막아냈습니다만 뒤쪽에서 이지홍이 가로채면서 골을 터뜨렸어요. 네. 이 크로스가